원주에는 멋진 오솔길을 가진 산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예쁜 산이 배부른산이죠. 흠업 사제리에서 시작해 원주 시청 뒤 봉화산으로 이어지는 산입니다. 박건호 선생님이 어릴 적부터 오르내리던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건호 선생님은 시집을 내실 때마다 배부른산을 주제로 6편의 시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KBS ETV 주말 드라마 부탁해요 엄마에서 열연 중인 중견 탤런트 김미숙님이 박건호 선생님의 시를 너무 좋아하셔서 선생님의 시를 낭송하여 신앙송 앨범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민요가수 김단양님이 배부른산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멋진 노래 감사합니다. 민요가수 김단양님 감사합니다.